제일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얼마나 해줄 건지. 이거. 프로모션이요? 네. 이거 얘기 들으러 왔지 지금. 그 부분은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튜브 하신다더니 각을 아시네. 아, 각을 알아. 좋았어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드디어 만났다. 아, 우리가 X6랑 이 X5, 이거 페이스리프트 된 거, 이거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수소문을 했는데, 아,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직 출고받은 분들도 많이 없고, 전시차, 시승차도 많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드디어 우리 가장 주력 모델인, 여기 이제 X5 30D하고 X6 40i의 이 페이스리프트를 만나러 왔는데, 아,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BMW 하면은 3시리즈하고 5시리즈가 주력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SUV에서는 이 두 개 차량이 진짜 인기 차량이거든요. 좀 뭐가 바뀐지 좀 느낌이 보여요? 미묘하게 조금씩은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신형이. 아, 그렇죠. 낫지 않을까요? 신형이 갑이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게 이제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이 바깥 화살표로 좀 변한 게 느껴져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아빠가 좋아? 아니, 엄마가 좋아?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5 쪽으로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좀 더 SUV스럽고 좀 수납 공간도 많고. 아, 여기서 갖고 온 모델은 X5 30D 모델이에요. 40i 모델하고,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뭔지 알아요? 일단 요 40i 모델 있죠. 여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거.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40i가 미쳤어요. 40i가요 일단 40마력 이상 오르고요. 이제 380마력대. 거기에다가 토크도 10토크 이상 올라가요. 더 중요한 건 연비 있잖아요. 공인 연비가 9km대, 8km대에서. 하지만 얘네가 이제 가격이 X5가 아까 얘기했듯이 370만 원이 올랐고, X6 같은 경우는 전에 비해서 한 27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것 치고는 좀 기능도 많이 들어가고 옵션도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근데 저는 특히 X5 있잖아요. 요거 갖고 온 모델은 30D예요. 디젤 모델. 근데 되게 희한한 거 얘기해 줄까요? 디젤 모델이 판매량이 더 많대요. 40i가 당연히 많을 줄 알았죠. 네. 딜러분들도 당연히 40i가 많을 줄 알았는데 30D가 판매량이 더 높대요. 무조건 가솔린 선택할 것 같은데 신기하긴 해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라 그래가지고 요쪽에 이제 조명이 나와요. 예, 요게 이제 다 적용이 됐어요. X5에. M60 모델 갔을 때는 이게 이제 블랙으로 변해요. 그때는 이제 조명은 안 나오는데 확실히 더 공격적으로 변하겠죠.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요. 요 밑에 부분이랑 요런 데가 이제 아, 역시나 과격함이 보이죠? 그래서 X5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더 이뻐지고 더 과격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X7을 워낙 인상 깊게 봐서 그런지 이제 그릴이 좀 작아 보인다? 우리 또 큰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 정도 그릴이 전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아, 맞아요. 호피디님 항상 이렇게 적당한 크기를 원하니까 전 큰 걸 원했어요. 모든 차의 페이스리프트의 중심은 헤드라이트거든요. 눈빛. 쌍꺼풀만 해도 사람 얼굴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 바깥으로 이 튀어나가는 요 느낌이 지금 굉장히 멋있게 변했고, 이때 LED 라이트가 딱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 항상 이 포인트잖아요. 건담의 로봇 같은 이 느낌. 크, 멋지네, 아주. 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X6 같은 경우가 또 이 X5보다 370만 원이 더 비싸요. 근데 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 X6로 진짜 많이 갈 것 같긴 하거든요. 키드니 그릴 자체도 모양이 약간 좀 다르거든요. 이런 데 이렇게 살짝 좀 더 날카롭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낮게 깔리고 더 넓어 보이고. 원래 이 두 차가 넓이가 똑같거든요. 2m 5mm. 근데 X6가 좀 더 이렇게 와이드해 보이긴 해요. 이게 디자인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색깔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색이잖아요. 브루클린 그레이. 그래서 요 그레이 색깔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색상도 많이 축소시켜놨어요. 좀 잘나가는 색깔만 하겠다. 솔직히 재고만 쌓이잖아요. 그래서 뭐 미네랄 화이트랑 뭐 카본 블랙, 요 브루클린 그레이, 요 세 가지 색상이 가장 잘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맨하탄 메탈릭이라고 살짝 갈색빛이 도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딱 네 가지 색상만 나와요. 얘는 원래부터 이제 요 아이코닉 글로우에 요 불빛 쫙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원래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X5에도 추가가 된 거죠. 눈빛도 똑같네요, 얘도. 저는 요 앞모습 디자인은 솔직히 어쩔 수 없나 보다. 요 쿠페형의 이 낮은 이 느낌이 좀 더 매력적이긴 하네. 네, 나쁜 여자야. 잘못 빠지면 안 돼. 이런 애들이 또 쉽게 질리는 수가 있거든. 저는 이런 X5 같이 순정력. 나에게 사랑을 계속 주는, 요런 애. 저는 이제는 요런 애가 좀 더 마음에 들긴 해요. 시동을 켜봤는데 얘가 콧바람을 장난 아니게 내뱉네. 확 나고 얘 콧구멍 열린 거 보이죠?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콧구멍이 트랜스포머 같이 이렇게 확 열려가지고, 그리고 요 눈빛이, 불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진짜 차가 달라 보이네. 네? 역시 얘는
라이트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주간주행등이 들어와줘야 아, 차 진짜 예쁘다. 이 눈빛 변한 게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 아, 요건 이제 X5 시동을 걸어봤는데 아, 이게 좀 너무 밝아서 그런지 이 조명이 지금 살짝 들어온 게 보여요, 이런데? 아, 보이네요. 야, 이게 밤에 보면 난리 나거든요. BMW는 콧구멍에 인생 걸었잖아요. 원래 얘네는 코수술만 하던 애들이었는데 이제는 눈수술까지 해버린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콧구멍에 진심일 수가 있지? 근데 저희가 실내에서 지금 잠깐 촬영 때문에 시동을 잠깐 걸어놨는데요. 디젤이 상당히 조용한데요? 조용하기도 하고 3000cc 디젤이 요즘 다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판매량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이건 의아해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비상깜빡이 키면 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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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하! 이렇게! 야, 이거 켜놓으니까 되게 예쁘네요. 근데 뭔가 얇았다가 세졌다, 얇았다 세졌다 이런 스타일은 또 처음 보죠. 이런 식으로 좀 다 이제 이 헤드라이트가 X6나 X5 둘 다 바뀌게 되었어요. 아, 그리고 이 X6가 이 X5보다 낮은 건 다들 알고 있죠? 딱 봐도 낮잖아요. 이게 55mm 낮아요. 근데 요 정도 차이거든요, 진짜? 요 정도 차이가 진짜 디자인의 변화를 너무 심하게 만들어요. 넓이는 똑같은데. 그리고 차 길이도 요 X6가 더 길어요. 예, 24mm인가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내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차에 타는 순간, 뭐야, 왜 이렇게 좁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휠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제가 좀 쪼꼬미로 보이나요? 요게 둘 다 이제 21인치로 고정돼서 들어와요. 이게 이제 다 V스포크로 변하면서 휠이 진짜 화려하게 변했어요. Y스포크 때는 살짝 좀 부드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강렬하게 변했고, M스포츠 패키지라고 파란색이 들어가네. 캘리퍼 자체가 빨간색이네요. 네, M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M60i로 가잖아요. 네. 그럼 레드로 바뀌어요 또. 그리고 휠도 완전 바뀌어요. 하지만 근데 이 BMW 같은 경우가 이제 진짜 휠을 이쁘게 만들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휠만 기본적으로 달려나와도 너무 만족스럽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405마일을 강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제로백이 이제 0.1초 늘었어요. 아, 근데 제로백은 요즘에 의미가 없어요. 제로백은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탔을 때 내 이 감각적인 이 느낌이 중요한 거지. 뭐 순간 0.1초 빨라졌다고 알아요? 모르거든요. 뭐 트랙이나 달려야 좀 알지. 아, 그리고 요쪽에서 좀 다른 점이 보이는데 여기 X5 같은 경우는 요쪽에 이제 간이시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여기 이제 M이 붙었잖아요. 네. X6는 다른 데가 너무 우락부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데 이제 간이시가 세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다 막혀 있거든요. 좀 여기 그냥 디자인적인 느낌만 살려놓은 것 같거든요. 얘도 막혀 있어요. 디자인적인 느낌만 살렸어요. 야, 이거 만들었으면 바람을 좀 통하게 하던가. 이런 데 딱 붙여놓기만 했네. 이 X6가 좀 더 길다는 느낌 받나요, 지금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X5 더 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 요 트렁크 후드 있잖아요. 요쪽이 좀 더 뚱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요거 때문에 더 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상 실내 공간을 보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아, 제가 X5가 더 이쁘다고는 아까부터 얘기는 했지만 아, 뒷모습 보면 진짜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죠? 뒷모습 보니까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아, 이 뒷모습 요즘에 이길 만한 디자인이 있나요? 아, 요 X6 요 디자인이 나온 게 거의 이제 3, 4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현재 나온 모델들 중에 이 정도 뒷모습 이길 거 있나요? 네, 그러니까 뒷모습 보는 순간 X5로 마음을 굳혔던 분들이 잠깐 이거 보는 순간 잠깐만 잠시만요. 계약서 쓰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요 밑에 부분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요 배기구라든지 이런 데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어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 40i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추천하는 부분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갔다 요 정도밖에 없는데 요 X5는 보시면은 야 요런 데 좀 입체감 있는 느낌이잖아요. 아, 근데 요게 그러네요. 카메라로 표시가 될는지 이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좀 변했지만 아직도 X6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아 얘가 살짝 좀 잊혀지기는 해요. 근데 얘도 여전히 이쁘긴 하네요. 아, 근데 이 X5 하면은 트렁크 열림 아시죠? X7 같이 열리는. 진짜 편리하거든요? 딱 이렇게 열려서, 여기 한 번 더, 뭐야,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예요? 저는 BMW 도이치모터스 대치전 시장의 양현진 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임팩트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너무 임팩트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아, 사실, 네. 이게 제가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살짝 졸았어요. 제가 여기 뒤에서요? 네. 아, 평상시에도 트렁크 타고 다니세요? 자주 탑니다. 제가 저도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네. 항상 트렁크에 누워 있습니다. 아, 누워 있어요? 네. 아, 이따 내려오세요. 아, 예. 아 근데 제가 네. 궁금한데 왜 30D가 40i보다 왜 더 잘 팔려요? 이 SUV라고 하면 네. 약간 힘의 상징이잖아요. 힘의 상징. 예, 네. 오프로드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힘이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디젤 같은 경우에 이제 토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SUV에 되게 적합한 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더해서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기존 모델 대비 뭐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 네. 이런 부분도 현저히 낮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연비 또한 되게 효율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디젤 기름값 엄청 내렸잖아요, 다시. 맞아요. 요즘에 저희 동네 가면 1,300원대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연비 미친 듯이 좋은데 기름값까지 낮으니까 주유소 까먹는 거 아시죠? 한 번씩. 그냥 기름 냄새만 맡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여기 40i 있잖아요. 전 40i로 살 것 같거든요. 일단 가솔린 질감에 연비도 올랐잖아요. 이번에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이 네. 되면서 연비가
되게 상승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솔린 모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 401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 왜냐면 이제 연비 올랐고 제로백도 0.1초나 늘었어요. 대박. 와, 이 BMW 기술력 장난 아닌데요? 아, 배출가스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아, 배출가스량이? 얘는 이제 트렁크를 열면은, 얘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트렁크 용량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네, 멋을 위해서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여기 들어가 있으라면 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아니, 저 여기서 자주 잠자고 그럽니다. 아, 여기서 잘 잠자요? 네, 그러면은 저희 촬영 활동이 계시고요. 네, 여기 이제 안쪽에 계시면 되고요. 이 X5 트렁크가 진짜 실용적인 면에서는 넘사벽이네요. 여기도 원래는 차단막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단막까지 해놓고 하면은 여기는 진짜 요 차 사는 순간 골프 치러 가면 다 데리러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차단막이라고 하시면은 네. 전동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로요? 전동이라고요? 예. 아,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야, 대박! 여기 지금 기찻길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겠는데요? 트렁크 닫히면 네. 알아서 자동으로 가려지는. 아, 저절로 여기 끝까지 네. 닫혀지고.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변한 건가요? 원래 기존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오, 와, 좋다. 아, 얘도 그럼 자동으로 덮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우,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 든다, 든다. 오. 오. 다시 자동으로 열리는 것도 돼요? 아, 그럼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시켜가지고. 얘는 없는 거죠, 원래?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얘는 이런 걸 다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다만 네. 이제 왜 X6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X5보다는 공기저항 개수가 낮기 때문에 이제 고속주행 그런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아, 저는 이제는 이렇게 이제 곧 부록이다 보니까 세상에 속지 않는 나이 아시죠? 그래서 얘 이쁜 디자인은 이제 너무 속지 않아요. 사실 이게 좀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30D냐 40i냐에서 고민도 많이 하실 테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이거 보러 오신 분들은 X5를 많이 사요? X6를 많이 사요? 고객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X5 쪽으로 많이 기울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X6로 하시는데, 보통 이제 반반의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갈등을 많이 하겠네요. 저희 카푸어 구독자분들이 오면 다 이거 사겠죠? 아무래도. 아, 뒤도 안 돌아보고? 네. 아, 일단 X5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12.3인치 들어가고, 어우, 지금 뭐야. 아, 만화영화 나온다. 오, 웰컴. 아, 요쪽이 또 14.9인치예요. 엄청 크네요. 네, 진짜 크게 이제 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바뀐 게 이제 가장 많이 변한 거고요. 요쪽에 이 핸들은 이제 뭐, 아, 안 변했네. 이거 좀 건의 좀 했어요? 이거 핸들 좀 변하게 해달라고? 저 아무래도 이제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번에 다시 좀 고려해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요쪽이 이제 크리스탈. 여기, 요게 이제 다 기용이로 변했네. 이제 완전 기어보호는 없어지고. 요거가 좀 저는 뭔가 그 운전할 때 오른손에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조금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여기 X6라고 달려있고 X5는 X5라고 딱 달려있고 이게 차량 모델명을 이렇게 박아놔버리니까 어디 가서 속이지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차량명을 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 차는 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죽이랑 이런 건 변한 거 없죠? 그대로죠? 네,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실내는 딱히 많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게 BMW 디자인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쁘긴 하네요. 아, 요 송풍구도 X7이랑 똑같이 변했네. 정말 모든 나오는 요즘 차들이 송풍구 디자인에 진짜 힘 많이 쓰는 거 알죠? 송풍구 디자인이 요즘 어떻게 이쁘게 나오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많이 갈리거든요. 와, 이거 방향제 몇 개를 꽂을 수 있는 거야? 아, 제가 X5 다 좋아하는데 허전해. 허전한 거 보이죠? 버튼이 없다는 건 뭘 뜻하는지 알죠? 살짝 좀 이제 반성하면서 타야 되는. 근데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버진이 네. 좋아하는 뒷좌석 선블라이드. 아, 이 선블라이드. 사실 저는 이 선블라이드 있는 걸 되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리클라이닝 기능 하나만 있었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뻔했다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그래도 이것도요, X6 공간보다 이거 보면은 요건 해자예요. 그래서 X6를 패밀리카로 고려하신다 하면은 지금 이제부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 다락방 문 좀 열게요. 뒷좌석 공간이 좁다라기보다요, 탈 때 이렇게 탈 때 요 느낌 있죠? 요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좀 이제 구겨서 타야 되는? 막 이렇게? 막 요런 느낌으로 타야 되거든요, 요렇게? 아, 요런데 원가 절감했네. 창문이 작으니까, 이것도 엄청 작아요. 귀엽죠? 귀여워요. 여기도 선블라이드인데 달려있는 건 굉장히 칭찬합니다. 딜러님, 근데 요게, 지금 요거는 그냥 커피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그 타르투포 색깔은 없어졌다면서요? 타르투포 시트는 일반 모델에서는 들어오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네. 이제 정규 출시할 이제 프로 모델에서는 타르투포 시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기다려야 되네요? 출시는 했지만,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소량이라서. 지금은 요 블랙 시트랑 요 네. 커피색 두 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두 개 들어오고 있고요. 베이지는 안 들어와요? 베이지는 안 들어옵니다. 그럼 이 두 개만 들어오고 추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네, 추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생각할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5는 X라인으로 고르게 되면은 뒷자리 리클라이닝이 된대요. 대신 이제 디자인을 좀 포기해야 되고 가격이 대신 또 한 370만원 싸요. 이 M스포츠 모델보다 370만원이 싸요. 하지만 요런 데 이제 블랙으로 이 장식된 데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이제 그냥 크롬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라면 그 모델을 사서 요런 식으로 튜닝 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에 범퍼랑?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 370만원 아껴놨던 돈으로. 그리고 요 X6는 애초에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나온 차량이라 X라인이 안 나오고요. 근데 쟤는 이거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일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얼마나 해줄 건지. 이거. 프로모션이요? 네. 이거 얘기 들으러 왔지 지금. 그 부분은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튜브 하신다더니 각을 아시네. 각을 알아. 좋았어요. 아주 좋은 자세예요. X6도 좀 실내를 보니까 아까 X5랑 전혀 좀 다른 게 없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의 다 이 커피 시트를 고르겠어요. 그러니까 블랙 시트는 살짝 아까 심심했던 면이 있었는데 커피 시트 정도는 타야 좀 실내 탔을 때 좀 실내를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틀린 점을 찾자면 요거네. 요거 요기는 이제 X6라고 달려있네. 요거 하나 틀리고 이제 다 똑같아요. 요거는 이거 앞으로 풀체인지까지도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아 그럼 옛날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죠? 옛날에. 맞습니다. 네, 이제 키도 바뀌었거든요. 키도 이제 구형에서 좀 신형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X7 이제처럼 똑같이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좀 이거는 디자인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에서 진짜 가장 강추하는 게 이 40i가 가장 많이 변해서 이걸 좀 강추하고요. 30D는 근데 제 예상 외로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또 디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모델하고 이제 또 하이브리드가 들어오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452에서 이제 502로 변했는데 마력이랑 막 토크랑 그 충전 시간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이제 M50i가 M60i로 변했어요. 근데 M60i는 가격이 오른 것 치고는 딱히 성능이 변한 거 없어요. 근데 M60i는 이런데 이제 쌍마우라 달린 거 앞에 그릴이 시커멓게 나오는 거 이 정도만 변했으니까 저는 진짜 이 두 가지 모델을 강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델에서 뭘 선택하지? X5냐 X6냐는 진짜 본인이 오셔서 한번 실눈으로 보시길 바래요. 아 대리님. 네. 그럼 뭐 그러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 해줘요? 사실 이거 할인적인 부분은 되게 네.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 그러면 들어가세요. 곤란하시면 들어. 하지만 네. 이제 우리 저희 재벌 TV를 위해서 말씀 한번 오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할인이 지금 200만 원까지 지금 할인을 하고 있고요. 재벌 TV를 통해서 네. 연락을 주신 분들께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으로 혜택을. 아, 그러니까 공식 있고 강력한 거 있고. 오케이. 요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나온 차들이 사실 이제 출고 대기 중인 차들이라서 저희가 시트에 앉아보거나 좀 이렇게 차에서 막 이런 장난짓을 못했어요. 네. 원래는 저 차 안에서 굴러다니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다음에 좀 시승차가 또 나올 예정이죠? 네, 나올 예정이라서 네.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연락을 네. 드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승기를 찍을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BMW 도이치 대치 전시장에 우리 양현진 대리님께 또 많은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리님 잠시만요. 네. 그러면 요거 네네. 제가 40i가 가격이 어떻게 되죠? X5? 1억 2,700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요거 일단 무보증으로 해서 60개월로 저 견적서 잠깐 보러 갈까요? 아 그럼 가시죠 거기. 네.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시네. 저 일단 월 얼마 나비금 요 정도만 좀 보려고. 제가 최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동대문이에요 여기? 재벌몰에서 추천해드리는 차량용 방향제. 일단 첫 번째로 이 무드모어 라이팅 차량용 방향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도 너무나 이쁘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색상이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면서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방향제에서도 즐길 수 있다니.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하다는 남성분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NFT 원숭이 방향제. 요즘의 방향제도 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힙한 우리 MZ세대들에게 어울리는 이 원숭이 방향제 인데 더 이상 강아지 얼굴 지겹습니다. 원숭이 얼굴은 나와줘야죠. 향까지 좋아요. 다음은 쉴들러 일립스 차량용 방향제. 일단 선물하기에도 너무 고급지고 좋아요. 일단 이태리 부테로 가죽으로 만들어서 질감이 굉장히 좋고요. 차량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이런 꾸안꾸 느낌의 심플함. 향도 세계적 향료 기업의 우아한 향이 나옵니다. 난 딱딱한 게 싫어. 귀여운 게 좋아. 할 때는 카리보 허그베어 방향제. 귀여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 디자인 하나
하나만으로 차 안을 아주 귀염귀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향도 당연히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린다는 점. 고객 만족도 4.9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카로스 차량용 디퓨저. 일단 송풍구에 방향제를 놓기 싫으신 분들이나 저처럼 송풍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커플도에 딱 넣어서 다닐 수도 있고요. 평평한 곳에 딱 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향도 고급지고 은은하게 차에 퍼져나가거든요. 재벌몰에 오시면 또 이 외에도 더욱더 많은 방향제들이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고 가격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